제가 어제 겨드랑이 보톡스를 했거든요. 향긋한 겨드랑이로 태어나기 위해서 서울대 입구에 공간 프로젝트에 왔습니다. 짝짝 이게 뇌물 주황의 뇌물. 아우, 안 그래도 늦은 김에 그냥 더 늦기로 했어요. 뭉순임당 향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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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왼쪽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평소에 좋아하는 향이 있으면 그쪽에다 쓰면 돼요. 선호하는 향 상큼, 비선호하는 향 미안네. 찌룩네. 치과 찌룩네. 이것만 하면 돼요 일단은? 네. 차분함 세련 이거 좋다. 시프레. 어, 역같은데? 아니 여기 시프레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 시판 향수 타입이 이렇대. 그럼 저? 히트 업. 우와. 1번부터? 레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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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나 별로. 라벤더 원래 이런 냄새 없어? 왜? 오, 뭐야? 너무 맡다가 코가 힘들 때는 커피 향을 맡아주셔야 돼요. 아, 진짜? 어머, 코키임을 불어 넣었어. 이게 아까 그 형이, 누나, 형이 맞다. 누나가 시프레. 44번 되게 그 치과 냄새가. 찌르는 마이너스 1000점. 44번은 치과 찌르네요. 그 치과에 그 화장실이랑 연결된 그 알아 알아. 치과 화장실 연결된 치과 찌르네. 저희 끝났다. 네, 되게 빨리 해줬네요. 특히나 요 첫 번째 줄들이 다 좋더라고요. 상큼한 라인. 지금부터 우리 실습할 거라서. 아. 네. 수정 다 되면 같이 진행할게요. 야 빨리. 나 지금 몇 방울 남았지? 계산 안 돼. 계산 계산. 아. 없이. 계산기가 왜 있다 했네. 아, 어, 차이 봐봐. 진짜 심해. 왜요? 저는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0도 있어. 그 44번 치과 찌르네. 2cm 위에서 네. 천천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 선생님 잘생겨서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집중이 안 되네요. 어, 이제 아, 그러니까. 아, 예. 이제 보인다. 보이니? 연애가 끝나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뭐 대박이다. 여기에서 잘못하면 다른 향이 다른 어 요즘에 안 해. 우씨 왜 안 되지? 응? 이거 온 오프. 아. 맛있게 만들고 계신가요? 아, 네. 오늘 조향사 데라데라 씨 모셨습니다. 아, 네. 이거 커피도 넣으세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다 넣으신 거예요? 네, 저 여기 적은데? 제가 뭐 빠져먹었나요? 어, 어, 큰일 났다. 원래 꽉 차야 되는 거예요? 네. 어, 혹시 나 뭘 빼먹은 거야? 네, 아가리 털면서. 어, 그 바람난 영동 얘기하더라. 내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우. 부모님은 임신한 거 모르시나가 다경 씨? 너 진짜 미친년이야! 향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네가 좋다고 물고 빨던 남자가 겨우 저 정도라고. 다시 내 딸한테 그렇게 말해. 성욱이 쟤는 아니잖아. 걔야 아니잖아. 남의 남자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성기를 찢어주길 연몽. 비혼 비혼. 그걸 하는데 그 씨부리면은 정신이 있겠니? 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카메라 이거 돌려봐. 그러니까 영상을 돌려봐야 되는. 아, 어, 영상 돌려보자. 일단 여러분 비디오 판독 결과 9번은 넣은 걸로 나왔어요. 33번 안 넣었다. 진짜 어쩜 이것도 찌질하게 넣는데 진짜. 똥 싸니 그걸로? 향수 제조가 끝났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이거 이제 닫고 스티커만 붙이시면 돼요. 스티커는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있긴 한데 뭐 안 붙이셔도 안 보셨나요? 대라 형 영상을? 아니 거기 나오는데 어이없다. 난 까먹으셨나 보다. 아, 내가 살짝 10초 넘겼어요 지금. 안 봤니? 아니야 어이없어 진짜. 얘 얼굴 빨개진 것 봐 잠깐만. 아, 얼굴 빨개진 것 봐. 자꾸 흔들려 흔들어주세요. 어, 정말 노력한다. 내가 네 유튜브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니. 넌 노력 좀 해라.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 왜 면상에 뿌려 미친년아. 쓰라리야. 어, 너무 좋다. 아까랑 같게 나왔는데. 오빠. 오,
예, 고급 향수 같다. 어, 완전. 이대로 한 일주일 동안은 숙성을 시킨 다음부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동안은 이거 쓰시면 돼요. 어머. 만드셨어. 이건 제가 6개월간 보관하고 있을 거라서. 오, 6개월 이내 오라 이 말이구나. 상큼하고 러블리하고 좀 그런 거 같아. 어. 나잖아. 썩창. 내가 너 왜 웃니? 어이없어? 썩창의 향수. 썩창향. 어? 이게 어떤 느낌의 향이라고요? 썩창. 뭐 홍보를 이렇게 개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 아니 빨리 그거 해. 이게 아. 어떤 느낌의 향인지 빨리 얘기해. 아. 상큼하고 뭉순임당. 와우 도식회야? 오늘의 먹방은 삼겹살입니다.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다. 향 좋다. 어, 나 맛있어. 별로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아, 매 혼자 보다. 얻으셔도 돼요. 어머, 타이밍 너무 안 좋았어. 야, 언제부터 안 찍힌 거야? 우리 괴롭게 했는데, 트름하고. 어떡해? 다시 한번 해야겠다. 얘 다시 해. 할 수 있어. 다시 하네. 나 다시 못해. 그렇다와. 실컷 재력이 받은 드림을. CCTV 드릴까요? CCTV 괜찮다. 소리도 들려요? 소리도 녹음돼. 아, 아니야! 언니, 주세요! 그래, 봐봐. 오, 대박이다. 컬러도 달라. 정의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 보고 있었거든요. 앞에 여자 한 명 있었고, 등산복 차림으로 지나가지고 할머니였는데, 되게 정당하게 막 쓰고, 시선이 그냥 앞이었어요. 걸어가다가, 보통 트럼을 이렇게 그윽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다가 놀래가지고 앞에 있는 여자랑 눈이 똥을 봐준다. 근데 그 각을 한번 하고 세 번을 더 시원하게 갔어. 나 그러고 하다가 이런 거 진짜 심각했어. 그 아줌마는 아직도 인상에 남아요. 그윽이 아니고 까. 뭉순임당.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하철 타고 왔잖아. 어, 나도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얘 되게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졸라 뒤집어지는 썰을 하나 풀었단 말이야. 제가 예전에 광미치망선에서 기차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핸드폰 네.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여자분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 알죠? 코리안 그랜마더. 알죠? 네네, 그, 할머니. 등산복 패션으로 마스크를 딱 쓰고 이제 딱 시선을 앞만 집중하고 거기서 걸으셨어. 가다가 가! 이게 트름이 보통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찢어지는 소리가 나서 가! 나는 생명 막 찢어지는 줄 알고 가! 그리고 가과 동시에 그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앞에 있던 여자가 나랑 둘이 동시에 눈이 막혔어. 그리고 한 세 번은 또 각각 하면서 이제 한 템포씩 이제 각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각은 이제 댄스 다 빠질 거야. 저 이거 각 한 번만 해주세요. 각! 잘했어. 어, 잘 살렸어. 어, 다행이야. 여러분 이거 다섯 번째 제 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각! 모두 찢을 거야로. 각! 모두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조교 끝없는 방황길 조교
지친 내 모습 쪼겨 그것은 인생 그것은 외로움